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김웅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떠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키오스트는 해양의 평균 상태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그 변화 추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첨단 해양 조사선인 이사부 그리고 해양 관측 위성 천리안 2B호를 활용해서 해양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또한 지구 시스템 모형을 개발해서 1850년 이후 현재까지 바다의 상태 변화를 재현하고 온실기체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해양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트에서는 서머코커스 온누리누스 NA1을 활용한 바이오 수소 생산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미생물은 다양한 물질을 먹을 수 있는 데다 대사 과정에서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 키오스트 연구팀은 산업 현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을 연구하였습니다. 2017년부터는 50톤 규모로 확대를 했고 데모 플랜트도 가동을 했습니다. 전 세계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화된 목표를 약속하고 실천하며 위기 속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바다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